자, 이번에는 우리가 텍스트 관련해서 인라인 태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꾸미는 태그와 강조 태그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strong과 b 태그부터 한번 보고 em과 i 태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먼저 본문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제주 이색 여행지 이중섭 거리라고 적었고요. 제목 끝났으면 태그 닫아 주셔야죠. h2번 태그 닫으시고 다음 본문 내용을 적으실 때는 p 태그를 적습니다. p 태그를 통해서 적어 주시고 p 태그 내용은 일단 쭉 적으시면 돼요. 주말마다 서귀포 문화 예술 디자인 시장이 열립니다. 요게 한 문단 끝났고 다음 문단 적으실 때 P로 시작하셔가 P로 끝나는데 그 P 태그 사이에 아트 마켓이라고도 부르는데 문화 예술 체험이나 공연 관람을 할 수도 있고 작가들이 뭐 여기서 내가 줄을 바꾸겠다 그러면 줄 바꾸고 적으시면 돼요. 아이고 작가들이 직접 만든 창작 예술품 등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금방 그 배웠던 것처럼 줄을 바꾸실 때는 br 태그 그래서 본문 내용을 다 적으시고 나서 이제 꾸미거나 이런 거 하실 때는 각각에 해당되는 태그를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줄 바꿈을 해야 되겠다 해서 br 태그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강조해야 되겠다. 주말이라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어요.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strong이라고 태그를 넣어주시는데 이것도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부터 어느 부분까지를 강조할 것이냐. 예, 강조하는 구문 영역 안을 지정해 줍니다. 저렇게. 그 다음에 서귀포 예술 디자인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나는 이 부분을 굵게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B 태그를 써서 bold라는 줄임말이죠. 슬러시 B 어디까지냐 닫는 태그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아트마켓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트마켓 앞에서 EM이라고 적었고 아트마켓 끝나는 지점에서 EM을 닫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체험과 공연관람에 대해서 기울임꼴로 좀 특이하게 보이게 하겠다. I 태그 이탤릭체로 기울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공연관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조하는 구문에서는 strong은 굵게 그 다음에 em은 기울여져서 보여지기는 하지만 뭐 b 태그나 i 태그처럼 똑같이 보여지지만은 실제로 그 낭독기를 통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강조 구문에 대해서는 그 낭독기가 화면 낭독기가 더 강조되었다고 알려주고요. 그냥 b 태그나 i 태그처럼 보여지는 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눈으로 그냥 봤을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화면 낭독기에서는 이것을 구분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이라는 것을 강조 계속 강조하고 싶다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싶다 하시면 strong 태그를 계속 겹쳐서 많이 적어 주시면 돼요. 중첩해 가지고 strong 이래 가지고 많이 적고 중첩해 주시면 그 강조 난이 보여지는 건 똑같아요. 보여지는 건 똑같지만 그 화면 낭독기에서 강조하는 횟수가 좀 더 많아지겠죠. 자, 요렇게
본문 적으실 때 처음부터 이거 태그를 차례대로 다 적어가면서 적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내용을 다 적으시고 나서 필요한 태그들은 내용 다 적은 다음에 앞뒤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확인 한번 해보죠. 저장하시고 기존 내용에 파일 다시 적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 적으셨던 구문하고 실제 표시되는 내용하고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용문 만들 때 쓰는 태그 중에서 블럭 커터가 있었는데 그거와 같이 Q 태그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먼저 제목에 H2라고 하나 적어주시고 웹 접근성이라고 제목을 적어보시고 사이에 뭐 수평선 하나 끊겠다 하시면은 사이에 HR 태그 적으셔가지고 수평선 하나 그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내용에 본문 내용이니까 P 태그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본문 내용은 P 태그로 감싸주시고 적어봅니다. 내용을 쭉 적어주시면 돼요. 팀 버너스리 허이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다. 장애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는 말로 웹 접근성을 설명한다. 자, 이렇게 본문 내용 적으시고 나서 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태그를 적으시는데 줄을 바꿀 거 아니면은 Q 태그를 적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Q 태그를 적으시면 되고 끝나는 지점에서도 Q 닫아주시면 돼요. 끝나는 지점에 있어서 Q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웹의 힘은 보편성이 있다, 장애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웹에 접근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까지 여기까지를 이 사람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인용문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장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팀 버너스리의 한 다음에 따옴표가 새로 생겼어요. 딴 것보다는 뭐 따옴표가 이렇게 표시됐다는 거, 따옴표가 표시돼서 아 이게 적 그러니까 인용 구문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요 코드만 봐도 아 요게 여기에서 요소이다 까지가 웹의부터 요소이다 까지가 이 사람이 말한 거구나 하는 것을 의미를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꾸미는 태그 중에 마크 태그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HR 적어서 구분하시고 제목을 적겠습니다. H2번 여기도 2번 넣으셔가지고 제목을 적으시는데 야외 텐트를 닮은 건축물 테시폰 그리고 테라스 전원주택 테라스 지붕 데크 픽스 뭐 이렇게 적었어요. 자, 적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테시폰과 데크 픽스를 강조하고 싶어요. 밑에 배경색을 하나 주고 싶다, 형광펜으로 그린 것처럼 색을 주고 싶다 하시면 마크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마크 표시를 하는 거겠죠. 자, 마크라고 태그를 열어주시고
형광펜 표시하고 싶은 부분에 열어주시고 닫으시면 되고, 데크 픽스도 마찬가지 똑같이 한번 형광펜 효과를 주시려고 하면 마크 적어주시고 데크 픽스 끝나는 지점에 마크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닫아주시면 저장하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이와 같이 뒤에 노란색의 형광 색상으로 표시가 되어서 강조 구문이 되죠. 다음 루비라는 태그가 있는데, 루비 태그는 주석을 적기 위해서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주석을 적는데 보통 일본어 같은 걸 적었을 때 한자 위에 도금을 표시한다든가, 우리나라 글자에서 한자 중에서 한자의 음을 적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적어보면 루비는 1995년 일본의 프로그래머인 마츠모토 유키히로가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활용은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 자, 여기다가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적을게요. 대한민국을 한자로 적어보죠. 대 한자 누르시고, 한 한자 누르시고, 민 한자 누르시고, 국 한자 누르셔가지고 한문으로 적으시고요. 이것을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죠. 입니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입니다. 이렇게 해서 P 태그 닫아 주시고, P 태그로 시작해서 P 태그로 닫겠습니다. 한 개의 문단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자 위에 한글인 대한민국이 표시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입니다 카드 여기에서 줄을 바꾸고 싶어요. 줄 바꾸고 싶으면 BR 태그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BR 태그 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루비는 어떻게 쓰느냐, 루비는 루비 만들 전체 영역을 루비라고 감쌉니다. 루비라고 감싸시고 대한민국까지 루비를 감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도금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RT를 적습니다. RT. 대한민국은 RT로 감쌉니다. RT로 감싸시게 되면, 자, 저장하시고, 웹 브라우저로 한번 보시게 되면, 요렇게 나와지죠. 대한민국이라는 한자 위에 한글인 대한민국이 표시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다 하시게 되면 루비를 쓰시는데,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 하면 줄 간격 보세요. 줄 간격, 우리가 BR 태그를 써서 줄 간격 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좁았죠, 그죠? 좁았는데 여기에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많이 떨어져 있죠, 줄 간격이. 그래서 루비가 들어가게 되면 줄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긴 하지만, 두 줄 적을 때 이런 식으로 적어서 도금 주석문을 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양한 태그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더 해보면요. 먼저 P 태그로 문단을 만드시고 내용을 입력을 먼저 합니다. 자, IoT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IoT란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
기술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 IoT란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IoT가 뭔지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하면서, 이 약자로 적지 말고 풀네임을 적어 달라 했습니다. 그럼 보통은요, 뒤에다가 갈로 해가지고 풀네임을 적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으셔도 되고, 갈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인터넷 오브 씽스 이렇게 풀네임을 적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우스 올릴 때 보이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마우스 올릴 때 보이도록 하시려면 여기에 태그로 감쌉니다. ABBR 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서 감싸시고, 일단 감싸고요, 슬러시 ABBR 이렇게 감싸시고, 앞쪽에다가 앞쪽에 이름을 적어줍니다. 속성에서 타이틀, 타이틀은 아까 보셨던 요 인터넷 오브 싱스라는 구문을 사이에다가 적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나는 굵게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B 태그를 쓰셔가지고, B 태그를 쓰셔서 굵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B 태그를 쓰셔가지고 굵게 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게 굵어졌죠. 굵게 B 태그를 써서 굵게 됐는데, 이 위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 보시면 밑에 작은 글씨로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나오죠. 그죠? 마우스 올렸을 때 약자가 풀네임으로 이렇게 나와집니다. ABBR 이라는 태그고요. 그 다음 사이트하고 코드가 있고 키보드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글씨는 한번 보시면, 내가 경험한 가장 흥미진진한 일은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다 해서 영화 이름은 비포 선셋이라는 영화다 해서 여기에 포스터 참조 내용을 적었는데, 참조했는 그 사이트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사이트라는 태그를 적어서 여기 앞에다가 시작 태그 적어주시고 뒤에 닫는 태그로 이렇게 적으시게 되면 글씨가 약간 다른 글씨체로 표시가 됩니다. 사이에 BR 태그 넣을까요? 여기도 구분하기 위해서 너무 달라붙는 것 같죠? HR 태그 써서 구분해 놓을게요. 하나씩 적을 때마다 HR 태그를 씁시다. 구분하기 편하니까. 자, 여기서 또 저장하시고 새로 고쳐 보시면 여기 비포 선셋이라고 구분돼서 나오죠. 글씨가 다른 형태로 나와졌고요. 또 코드 볼게요. 역시 P 태그로 문단을 하나 만드시고 내용을 적어 봅니다. 여기다가 코드라고 코드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펑션 스타트 땡땡땡 하시고 중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적었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이나 보시면은 코드가 이렇게 다른 글씨체로 보여지죠. 위에 것보다 훨씬 작으면서 고딕 계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구문을 코드로 적으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글씨 그냥 볼 때 우리가 스타일을 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글씨가 다른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편하죠. 다음 키보드 입력은 어떻게 받는지 보도록 하죠. 웹화면을 새로 고침하실 때
하실 때는 F5번 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는데 F5번을 키보드의 모습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키보드라고 이렇게 태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키보드 이렇게 적어주시고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보드 글자가 위에 코드 적었는 것처럼 글씨가 반듯하게 적히고 좀 작게 적혔죠.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음 또 태그는 어떤 태그가 있냐 하면 스몰 태그입니다. 빅도 있고 스몰도 있는데 작아지는 거는 스몰, 커지는 거는 빅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가격 13,000원 하시고 사이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었고 P 태그를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 별도라는 것이 그냥 보시게 되면 숫자보다도 더 크게 보여져요. 자, 이렇게 숫자보다도 부가세 별도라는 게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 기본 글씨 크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본 글씨 지금 옆에 적혀져 있는 기본 글씨보다 작게 표현하게 되겠다 하실 때는 small이라고 하는 태그를 적어 주실 수가 있어요. small이라고 이렇게 태그를 적으시게 되면 small이라고 들어가는 태그 안쪽에 들어가는 글씨들은 옆에 있는 기본 텍스트의 크기보다는 작게 표시가 됩니다. 작게 표시가 됐죠? small 한 번 더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small을 한 번 더 적어 봅니다. 한 번 더 small 여기도 small 닫아 주시고 자 이렇게 두 번 적었습니다. small small 적었어요. 그러면 새로 고침해 보시면 더 작아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그래서 세 번 적으면 세 번 작아지고 네 번 적으면 네 번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기본 글씨 크기 옆에 주변에 있는 글씨 크기보다는 작게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주변 글씨 크기가 크면은 그 큰 데서 좀 작게 상대적으로 작게 그 말입니다. 반대 태그로는 빅 태그가 있습니다. 빅. 빅은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기다 같이 한번 적어보면, 뭐, 빅을 통해서 한번 적어보면은, 특별 할인이라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보시게 되면, 특별 할인이 가격 이렇게 해서 부가세 별도에서 뒤에 특별 할인이 글씨가 그냥 동일하게 보여지지만, 반대인 태그, 빅 태그를 한번 적어 보게 되면, 빅이라고 적어 주시고, 이렇게 빅 적었습니다. 빅이라고 적으시게 되면, 글씨 크기 한번 보십시오. 새로 고쳐 보시면, 어?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커졌죠, 그죠?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그래서 빅은 여러 번 적으면 또 자꾸 커집니다. 여러 번 적으면 커져요. 그래서 상대적인 크기로, 기존에 있는 글씨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가실 때는 small, 크게 들어가실 때는 big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첨자와 밑 첨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래 첨자는 아래쪽에 작게 표시되는 게 아래 첨자죠. 예를 들어서 물의 화학식은 H2O입니다. 이렇게 적었을 때 2, 2는 작게 표시가 돼야 되죠. 아래쪽에. 그래서 아래쪽에 작게 표시되기 위해서 sub라고 하는 태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2만 작아지면 되니까 sub를 앞뒤로 2의 앞뒤로 넣어주시고요. 지시문을 앞뒤로 넣어주시고 얘를 강조해야 되겠다 또는 뭐 굵게 접어야 되겠다 그럼 b 태그 쓰시면 되죠. B 태그를 쓰시면 굵어집니다.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굵게 표시되면서 2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아래 첨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 첨자가 있다면 위첨자도 있겠죠? HR 자 위첨자 보도록 하죠.
E는 MC제곱이라는 글자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공식에. 제곱은 C의 위쪽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첨자를 적으시는데 subup이라고 합니다. subup. SUP를 적으시게 되면 얘는 위첨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돼서 올라가시죠. 위첨자를 쓰실 수가 있고요. 또 쇼핑몰에서 많이 이용하는 태그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시면 34,000원이 소비자가인데 뭐 소비자가 34,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쓰지 않고 예, 판매가를 19,000원에 팔겠대요. 19,000원에 팔겠대요. 자, 그러면 19,000원은 강조해야 되겠죠. 이 판매가 19,000원은 강조해야 되니까 강조는 스트롱으로 강조하실 수 있고 스트롱으로 이렇게 강조하시면 되고 34,000원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취소서는 어떻게 쓰느냐. S를 씁니다. Strike S를 써가지고 가운데 줄을 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장하시고 새로 거쳐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줄이 꺼졌죠. 판매가 19,000원은 붉게 표시가 되고 강조되었습니다. 스트롱 태그를 써서.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줄을 껐으면 밑에 줄도 끌 수 있다, 그죠? 아래 줄을 끄시려면 언더라인을 쓰면 됩니다. 역시나 문단을 만드셔가지고 글을 적으시는데 링크 표시 용도가 아니라 단순히 밑줄을 끊는다면 U 태그를 쓰시면 된다, 그죠? %li, 아이고, li, lt, 세미콜론, u, %gt, 세미콜론, 태그를 사용합니다. 요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u라고 하는 태그, 여기에다가 나는 밑줄을 꺼봐야 되겠다. 그럼 u 태그를 적어주시게 되면 u를 태그까지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밑에 줄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U 태그라고 해서 줄이 그려졌죠. 자, 이렇게 인라인 태그들이 다양한 태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글자를 꾸미기 위한 태그들이에요. 글자를 꾸미고 어떻게 하든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태그, 의미를 구분하기 위한 태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